So now we're going to hear from our seniors who are impacted by language access issue. First, let's hear from Shin Chun-ho.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시민권자이며 메디컬 수혜자인 신충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가주 노인의 부회장으로 있으며 가주 보건 리더 모임의 회원으로 메디컬 언어 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디컬 영어 편지를 받으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 걱정이 되며 실제로 메디칼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몰라 메디칼이 끊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통역관을 대동하여 50불을 지불하고 여러 번 공공사회복지부에 찾아가서 해결을 보았습니다. 메디칼 편지를 모국어로 받을 수 있다면 메디칼이 끊어질까 하는 두려운 마음과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남가주 노인의 사무실에 있으면 하루에도 여러 연장자들이 방문하여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다른 타 단체에 소개해 주며 또한 제가 살고 있는 노인 아파트인 한 달에 한 번씩 대학생들이 방문하여 메디칼 편지를 번역해 줍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이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메디칼 편지를 모국어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오늘도 메디칼에서 이러한 장장 22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에 가서 번역을 하여 작성을 해서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공공사회복지에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언어 서비스가 한국어로 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